기관총의 끝판왕이 미니건이라면 로켓 발사기의 최고봉은 바로 이거죠. RPG! 전 세계 40여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유탄 발사기이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중화기, RPG. 오늘은 영화와 현실의 RPG를 비교해봅니다. RPG, now! RPG는 구소련에서 개발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입니다. 저는 감히 읽을 수도 없는 이 러시아의 영어 표기에서 앞글자를 따서 RPG가 되었는데요. RPG-1을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서 제식 무기로 정식 보급된 모델이 RPG-7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PG-7 모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냥 RPG라고 부르는 모델은 RPG-7을 지칭합니다. RPG는 길이 95cm, 무게 6.3kg, 40mm의 구경을 가진 개인형 로켓 발사기입니다. 탱크에 대적하기 위해 개발된 대전차 무기로 50c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벽은 1.5m 두께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단순한 구조, 재장전이 가능한 개인형 중화기라는 장점 때문에 개발 직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동급의 다른 중화기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서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약 50만원 정도면 이 엄청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at the f***, dude! Jesus Christ! RPG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 편의 영화에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긴 무기로 로켓을 발사하면 다 RPG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원조 RPG가 아닌 다른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무기는 원조 RPG-7입니다. 앞부분에 고깔 모양의 탄두가 장착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나무로 감싸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RPG-7에는 손잡이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무기는 얼핏 보기에는 RPG-7처럼 보이지만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죠. 이 무기는 중국에서 RPG를 카피해서 만든 복제품 타입 69 RPG입니다. 소련의 RPG-7을 가져다가 중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낸 복제 무기로 원조 RPG만큼이나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에서 RPG-7으로 보이는 무기들은 의외로 이 타입 69를 사용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방금 보신 익스트랙션을 비롯해서 분노의 질주,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터까지 셀 수 없는 영화에서 타입 69가 원조 RPG를 대신해 왔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발사하는 RPG도 이 중국제 타입 69 RPG입니다. 정지화면으로 보시면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죠. 중국만 복제품을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미국도 만들었습니다. 2012년 어벤져스에서 닉 퓨리는 핵폭탄 발사를 위해 출격하는 전투기에 RPG를 발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RPG-7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중간에 나무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무기는 2009년 미국의 에어트로닉사가 개발한 미국의 RPG, PSRL입니다. 바이포드나 스코프를 비롯한 여러 부수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는 레일이 달려있고요. 앞쪽에 있는 손잡이도 더욱 편하게 잡을 수 있는 M16의 그립을 채용했습니다. 전반적인 규격과 발사 방식이 원조 RPG와 동일해서 기존 RPG의 탄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베껴온 거 아닐까요? RPG는 그 이름에서부터 안티탱크, 대전차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로켓과 대전차형 로켓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차를 대적하는 핵심은 두꺼운 장갑을 뚫고 관통하는 관통력입니다. 일반적인 폭발은 방향성 없이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갑을 파괴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차 로켓은 진행 방향으로 폭발력을 응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쉐이프 차지라 부릅니다. 양쪽이 볼록한 고깔 모양의 RPG 로켓은 한쪽은 화약이 채워져 있고 반대쪽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금속으로 된 원추 모양의 라이너가 감싸고 있는데요. 로켓이 목표물을 타격하면 뒤쪽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은 원추모양의 금속을 빈 공간으로 밀어내면서 압축된 금속 덩어리, Z를 만듭니다. 폭발의 모든 운동 에너지가 이 Z에 집중되면서 앞에 있는 두꺼운 장갑도 관통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쉐이프 차지의 파괴력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한 실험입니다. 폭발물이 점화되면서 앞에 있는 두꺼운 금고문을 뚫고 뒤에 있는 드럼통까지 단숨에 관통해버립니다. 이런 쉐이프 차지의 특성은 아주 적은 양의 화학으로 1인치의 강철 아머 플레이트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So we went through both sides. Oh my gosh. So it just punched a perfect hole through the steel. 심지어 화약이나 TNT가 아니라 니트로메탄 용액을 아무런 추가 장치 없는 와인병에 담아서 이렇게 1인치 두께 아머 플레이트 3장 위에 놓고 폭발시키면 놀랍게도 병 아래에 오목한 유리가 압축되면서 Z의 역할을 하게 돼서 아래에 있는 아머 플레이트 3장을 관통합니다. RPG는 한 번에 발사해서 3번 점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면 로켓의 뒷부분에 있는 장약이 점화되면서 초속 150m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발사 직후 로켓의 뒷부분에 있는 4개의 날개가 펴지면서 비행을 안정시키고 끝에 있는 작은 스크류는 로켓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10m 정도 날아간 이후에 로켓의 메인 추진이 점화되면서 초속 500m의 속도로 목표물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탄두의 끝이 목표물에 닿으면 로켓 내부의 폭약이 점화되고 쉐이프 차지 방식으로 장갑을 뚫고 목표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제트가 관통하는 구멍은 아주 작지만 그 구멍으로 엄청난 폭발력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RPG의 파괴력은 겉으로 보이는 폭발보다 탱크나 장갑차 안쪽의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PG! 영화에서 표현된 RPG는 현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RPG의 후폭풍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영화들에서 RPG를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발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만약 이 영화처럼 집의 거실에서 RPG를 발사한다면 후폭풍으로 거실의 모든 집기들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2003년 터미네이터 3편에서 아놀드 형님은 다가오는 터미네이터 TX 모델에게 RPG를 발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RPG가 나가는 방향의 정확히 일직선에 주인공 케이트가 서 있습니다. 케이트는 로켓이 발사된 이후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는데요. RPG는 사수에게 반동이 오지 않는 무반동포입니다. 이 말은 로켓이 전진하는 추진력이 고스란히 뒤로 뿜어져 나온다는 의미죠. 지금 보시는 슬로우 모션처럼 땅이 흔들릴 만큼 최소 20m 후방까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RPG를 발사할 때 후폭풍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2013년 화이트하우스 다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RPG를 쏩니다. Oh my God, is that President Sawyer? He has a rocket launcher. 테러리스트에게 추격당하던 대통령이 차의 무기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RPG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장면에서의 문제는 대통령 리무진의 창문은 13cm나 되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아예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RPG가 가벼운 무기라고 해도 스코프가 장착된 RPG에 로켓 탄두까지 더하면 그 무게가 10kg이 넘습니다. 10kg의 쇳덩이를 그것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상반신만 내놓은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것도 대단한데 한 방에 정확하게 명중까지 시킵니다. 2010년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레드는 너무 과한 설정으로 오류를 자처했습니다. 날아오는 RPG 로켓을 총알로 정확히 명중시켜서 막아냅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대로라면 로켓의 폭발이 앞쪽으로는 전혀 오지 않고 오히려 뒤쪽으로 퍼져서 로켓을 쏜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쉐이프 차지 기억하시죠? RPG는 그 탄두의 구조상 폭발력이 최대한 앞쪽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화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로켓의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RPG 로켓이 폭발하면 탱크의 장갑도 뚫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의 제트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앞쪽으로 발사됩니다. 만약 말코비치가 로켓의 진행 방향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었다면 총알로 로켓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재촉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